로빈도 지금 하시는 거고. 네. 그 이사회로는 저희 양식을 같이 할게요. 네. 그럼 도장은 다시 찍어야 돼? 네. 저기 막 고빈 도장 갖고 오셨잖아요. 아니 도장 갖고 오는 게 없어서 안 갖고 왔는데. 아 고빈 도장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임대가 뭐 달려있는 건가요? 하얀 놈만 달려있어요. 아, 하얀 놈? 네.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거? 네. 여기 1인 법인이에요? 네? 1인 법인? 아니요, 1인은 아니고. 차는 그러면은 영업용 보험판은 아직 한 대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님이 운전하실 기사님이시고요. 네. 금액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장착하실 영업용 넘버 10만원. 네. 그 다음에 차량 취득세는 현재 법인 차에서 법인 넘버 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협회 가입비 서울은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25만원에 매월 9,500원, 준회원으로 가입하시면 20만원에 8,500원이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서 20만원씩 넣습니다. 네. 오, 굉장히 편한데? 그 이사회의록은 저희 양식을 같이 할게요. 네. 그럼 도장은 다시 찍어야 돼? 네. 저기 막 법인 도장 갖고 오셨잖아요. 아니 도장 갖고 오는 게 없어서 안 갖고 왔는데. 아 법인 도장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법인 도장 찍어주시고요. 네. 밑에 거는 그냥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같이 챙겨드릴게요. 여기다가 법인 도장을 찍어서 네. 등기로 보내주세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은 하지 마시고 네. 동그라미 친 곳에다가 법인 도장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진행사항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진행하면서 연락도 선생님한테 드리면 되죠. 네네. 비자번호랑 금액 넣어뒀거든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선생님 상황 없애 한번 보내주십시오. 협회는 그러면은 기사 협회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법인이라서 정회원은 아니고 준회원으로. 그다음에 진행 순서는 일단 도장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오늘 등기로 보내주시고 내일 도착하잖아요. 네. 저희가 일정을 목요일이구나. 일정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주중으로 저희가 잡아서 중랑구청에 저희가 접수를 할 거예요. 네. 접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서류가 다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추진하고 줍니다. 이걸 제가 받아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잔금을 요청을 할 거고요. 잔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나중에 2번 항목에 보면은 추가로 떼는 인감이 있었어요. 네. 요거 인적사항이랑 등기 어디로 보내달라고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곧 한번 또 등기로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영업용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네. 영업용 보험은 회사에서 하고 계신데 있으시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없으시면 저쪽에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하고 차가 지금 회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노란 번호가 나오면 그 차 여기 회사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근처 등록사업소에서 한번 오르시라고 할 거예요. 네. 오시면 하얀 한번 고자리에서 반납해서 드리고 노란 한번 장착해 드리고 이렇게까지 저희 담당자가 네. 맞춰 드릴 겁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